할머니가 사라졌어요. 분명히 죽였다고 생각했었는데 불사의 몸이었을 줄이야. 잠깐만, 그럼 또 하루가 지났겠네. 며칠이야? 하나, 둘, 셋, 3일차구만. 이틀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? 너무 얼마 안 남았네. 큰일났다. 으쌰. 자, 일단 빠르게 또 이동하자. 아, 어제 이거 할머니한테 쫓기느라고 저 방을 제대로 못 뒤져봤어. 얘다 저 방부터 빨리 뒤져보자. 아직 저 문에 있는 잠금 장치들은 하나도 해제를 못했어. 단서를 빨리 한 개라도 찾아야 돼. 어휴. 안 들켰지 아직? 조심스럽게 뒤져보자. 아, 이 서랍에는 아직 없는데. 빨리 내 꺼내. 아! 뭐야 이거 뭔 소리야? 비밀 통로로 다시 내려와. 아니 여기 대체 정체가 뭐야? 정신 나간 할머니가 날 납치하질 않나? 어? 이번에 귀신까지 있는 거야? 나 여기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딱히. 그쪽으로 들어오면 돼. 아니 근데 이거 들어가도 돼? 아 이거 뭐 할머니의 귀신에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? 어? 아니 뭐 이런 공간이 숨겨져 있었어? 이것도 뭐야? 손잡이? 이건 어디다 쓰는 물건이지? 모르겠다. 이거는 일단 나중에 챙겨가고. 아, 이거 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이거 뭐 어쩌라고? 하하, 이거 뭐 누가 봐도 수상해 보이는 버튼이네. 그래 눌러보자. 그래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. 뭐야, 뭐가 딱 버튼 눌리긴 했는데 아무 변화 없는데. 뭐지? 뭐해? 곰인형? 아, 일단 보자. 곰인형 상태를 보면은 이건 뭐 딱히 큰 특징이 없는 것 같은데. 그리고 또 굉장히 오래돼 보이네. 왜 뜬금없이 이런데 곰인형이 오 마이 갓. 아이씨 아프잖아. 너 죽을래? 아, 너였구나. 미안. 그렇다면 계속 아까부터 머릿속에서 울리던 목소리가 바로 너였어? 그래, 내가 맞아. 이곳에 다재끼 너무 지루해서 말이야. 아, 몰라. 됐고, 다 필요 없고. 여기 대체 뭐 하는 곳이야? 어? 왜? 날 이런 곳에 가둬둔 거냐고. 너에게 질문할 권리 따윈 없어. 난 그렇게 친절하지 않거든. 라고 말하고 싶지만 워낙 오랜만에 찾아온 귀중한 손님이니 특별히 알려줄게. 대신 조건이 있어. 여기에 너무 오랫동안 갇혀있었더니 바깥 공기가 너무 마시고 싶어. 날 3층에 있는 유모차로 데려가주면 이곳에 대해 알려줄게. 어때? 3층? 3층? 그건 뭐 얼마나 어렵겠어. 내가 그래도 이틀 동안 그 할머니한테 빠따 맞으면서 그 할머니한테 안 들키는 법은 확실하게 터득했다고. 지금 빨로 가, 빨리 가자. 뭐야? 믿음을 못했는데 할머니에게 내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라 날 맞으면 화가 잔뜩 나셔. 그 빨리 말해줘 이 자식아. 오케이 그래, 얘기 한번 해봐. 이게 무슨 상황인지. 참고로 날 계속 들고 있으면 너가 어디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시니까 참고해. 그니까 널 들고 있으면은 위치 추적까지 된다 이 말이잖아. 할머니 이제 간 거 같은데? 이제 슬슬 바깥으로 나가봐. 뭐 밖으로 나가라고? 아니 이거 또 쫓아갈 거 아니야. 일단 나가봐. 보자 일단은. 어? 저러기 있었어? 아, 이거 보아하니까 드라이버가 필요하겠네. 여기 안에 뭐가 있는데? 드라이버가 필요하지. 그렇다면 석궁을 가져와. 석궁?
그 석궁 말하는 거? 오케이, 그러면 빨리 그 석궁 찾으러 가자. 날 데리고 가면 할머니가 쫓아올 테니까 일단 날 두고 가. 내가 네 머릿속에 텔레파시를 보내줄게. 텔레파시? 아까 그 머릿속으로 계속 메시지 보내던 게 텔레파시였구나. 일단은 하라는 대로 하자. 자자, 뭐 밖으로 나왔어. 어쩌라고? 자, 천천히 쳤다 보면 깡통이 하나 보일 거야. 저기 드라이버였었구나. 잠깐만. 아, 이걸로 쏴서 맞추라고? 오케이 오케이. 내가 또 한 에임 실력하지. 발사. 얍. 그렇지. 원샷 원킬이었다. 깔끔했다. 빨리 자, 빨리 챙겨야 돼. 빨리 챙겨. 돌아가. 오케이, 일단은 드라이버까지 챙기는데 성공했어.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으려나? 얍. 얍. 어? 세이프 키. 오케이. 일단은 이거는 일단 여기다 안에다 안전하게 두자. 이 계곡을 나의 베이스로 삼아야겠어. 자자, 3층. 3층 어디 있는데? 문이구나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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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빨리 안 들키고 들어가. 올라가. 여기가 3층이구나. 얌마, 야, 그래서 그 유모차가 어디 있는데? 어? 아, 저쪽에 있구나. 아니, 야, 그 이거 여기 있다고 말을 해줬어야 될 거 아니야. 미안, 깜빡했네. 뭐 망치 가지러 가면 되지. 망치? 오케이, 알았어. 너 임마 여기 기다리고 있어. 아, 일단 그 전에 또 할머니 만나면 안 되는데. 좋아 좋아. 그 이틀 한번 살아봤다고 살짝 노하우가 생겼어. 아, 이 함정 조심하고. 오케이 망치! 나이스. 이거 깨부시고. 자, 3층까지 올라가보자. 아, 3층까지 왔다. 이거를 깨부시고. 저게 그 애기 침대구나. 자, 오케이. 이걸 여기다 집어 넣으면 된다는 얘기지? 바로 넣는다. 야, 착. 뭐야? 어? 너였구나 이 자식아. 와, 진짜 귀신이었네. 내 이름은 슬렌더리나. 이렇게 여기까지 안 죽고 올라오는데? 여기까지 온 사람은 사실 너가 처음이야. 난 바로 그녀의 손녀야. 할머니는 우리 가족들이 몰살당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완전히 잊어버렸어. 나조차도 여기에 봉인해서 전혀 얘기가 통하지 않아. 우리 가족들의 죽음의 진실을 대해 알고 싶어 해. 그래서 인간들을 납치해와 5일 동안 대답할 기회를 주지. 하지만 인간들이 뭘 알겠어. 한마디로 5일 동안 탈출하지 못하면 넌 죽게 될 거야. 하지만 아까 널 잠깐 도와줬다고 해서 내가 널 구해줄 거라 생각하지 마. 난 그럼 오랜만에 봉인이 잠깐 풀렸으니 너가 죽는 모습을 지켜봐야지. 안녕. 어떡하지? 결국 저 빌어먹을 곰 여자도 한 패였어 할머니랑. 어디로 좀 맞아. 어디 이거 어디가